강릉고등학교 야구부가 어젯밤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강릉고는 최근 3년 동안 우승 또는 준우승만 5차례를 거두며 야구 명문으로 거듭냈는데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고의 타구가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병살 처리되며 강릉고의 승리가 확정됩니다. 창단 46년 만 사상 첫 황금사자기 우승입니다. 투수 최지민과 조경민이 8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내는 사이 정승우 등이 이끈 타선은 장단 17안타를 쏟아냈습니다. 역전 볼넷을 줘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그 아쉬웠던 점을 오늘 다 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어서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황금사자기 재패로 강릉고의 신흥야구 명문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대회 2차례 우승, 3차례 준우승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2016년 선임된 최재우 감독이 전국의 유망주를 찾아내며 팀 전력을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강릉고 야구부가 자랑하는 고교 최고 수준의 실내 훈련 시설도 선수 영입과 기량 향상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동계훈련부터 선보인 이 시설은 내야 수비 훈련까지 가능한 국내 고교 야구에선 하나뿐으로 강릉고 특유의 팀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운에 흘린 선수들의 땀에 졸업생 에이스 김진욱의 빈자리는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올 거라는 생각은 뭐 누구도 뭐 안 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여튼 변함없이 뭐 이 챔피언 자리에 뭐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이 이어지면서 강릉고 진학을 선호하는 전국의 야구 유망주도 늘고 있는 상황. 명장 감독과 뛰어난 훈련 시설에 우수한 선수까지 더해지면서 강릉고의 야구 천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